안녕하세요, 홍시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화장 잘 받게 하는 메이크업 보습제, 화장 전 프렙 단계에 쓰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전에 바르시면은 웬만한 베이스 제품을 피부에 착붓으로 만들게끔 해서 피부 들뜸이나 밀림 현상을 적게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화장 잘 먹게 하는 그 기초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화장이 들뜬다거나 피부가 밀림 현상이 일어나면은 화장을 다시 해야 된다던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카테고리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큰 변동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을 만큼 쉽게 바뀌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프랩 단계에 쓰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기능도 하면서 피부 베이스 제품도 이렇게 피부에 착붓으로 붙게끔 그 일을 동시에 하게끔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이모 영업비밀 맞아요. 오늘 다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요 화장 잘 먹게 하는 요 기초 제품들, 요 군은 아마 다른 시리즈로 앞으로도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써온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고급 정보라우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 제품은요, 샬롯 틸버리의 매직 크림이라는 거예요. 일단 요 크림은 제 초창기 영상에서도 간간히 보여드렸던 그런 크림이에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요 크림을 자주 바르곤 했었거든요. 런던에 샬롯 틸버리라고 하는 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 캠페인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런 작업이라든가 뭐 매거진의 멋있는 화보 작업들, 그런 거를 하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패션쇼 할 때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한테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때 쇼를 하다 보면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피부도 막 엉망인 상태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무리 지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피부도 피부에 바로 생기라든가 에너지를 탁 부여를 해서 즉각적으로 피부에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본인의 노하우대로 만든 크림이에요. 텍스처 보시면 되게 그냥 부드럽고 리치한 그런 크림 바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두꺼운 느낌의 크림이 아니에요. 바를 때 상당히 가볍게 아주 얇게 쫙 피부에 퍼져요. 굉장히 윤기가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죠. 유분광스러운 굉장히 그냥 고급스럽고 리치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피부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이름 그대로 마법 뿌린 것처럼 피부에 생기를 그렇게 부여하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바를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뭐 쿠션, 요 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탁 발랐을 때 착 달라붙게끔 그 베이스의 텍스처가 예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꼭 샬롯 틸버리 파운데이션을 같이 바르지 않아도 다른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도 호환성이 좋아요. 바르고 났을 때는요, 이런 끈적임이라든가 쫀득쫀득한 느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부드러운 리치함 이렇게 피부에 남거든요. 얼굴을 조금 환해 보이도록 비타민C하고 E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카멜리아 오일이라든가 시어버터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건조함 느낌 없이 피부 가 되게 부드러운 상태로 보습감을 오래 가지고 가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매직 크림 같은 경우는, 아, 저는 뭐 이렇게 기초 같은 거 바르고 하면 이렇게 화장이 좀 많이 잘 떠요 이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다 배제하시고 토너 바르고 그냥 로션 되게 간단한 거 얇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요거 바르고 화장하시게 되면은 들뜨는 일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 전에 웬만한 보습제 다 써봤다 그러신 분들, 혹시 또 안 써보셨으면은 요거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네, 이번에는요, 겔랑의 로르 레디언스 베이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크림 제형은 저는 조금 너무 헤비하게 느껴요. 가벼운 그런 수분감을 저는 좀 갖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이 보습제로 메이크업 전에 프랩 단계에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일단 보면은 블링블링하죠. 요 하얀 액체 부분은요,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 공급 젤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노란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4K 퓨어 골드 가루가 요 안에 이렇게 톡톡톡톡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프랩 단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처 이렇게 펌핑하면은 피부 위에다 이렇게 싹 얹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드 입자가 쫙 녹여지면서 피부에 이렇게 쫙 흡수가 돼요. 그냥 물 바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 수분감이 쫙 느껴지면서 수분 광채로 이렇게 피부에 남는 거예요.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이대가 살짝 있으시면서 유분감이 많이 나올 법한 그런 피부 텍스처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모공이 넓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베이스를 꼭 얹어주고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 역시 다음번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베이스 제품하고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이제 쫙 흡수가 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쫙 만져보잖아요. 아주 살짝의 끈적임이 있는 정도로 이런 쫀쫀함,
요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마치 이렇게 종이 붙일 때 그렇게 딱 풀을 딱 얹어 놓고 그리고 종이를 딱 하면 종이가 딱 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부 베이스 제품들이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너무 크림 제형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것보단 조금 산뜻한 제형인데 근데 피부 베이스를 착착 먹는 그런 제품을 한번 고급스럽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세요. 네, 요번 제품은요. 이모가 최근에 써보고 어머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럴 정도로 깜짝 놀라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프랩 제품이에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베이스 프랩이에요. 베이스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약간 세럼 같아요. 그럴 정도로 피부의 보습감도 굉장히 촉촉하게 되고 다음번 베이스 제품하고의 호환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몇 개의 파운데이션이랑 이렇게 붙여서 발라봤는데도 아무 무리 없이 굉장히 잘 호환이 됐었고 파운데이션을 바른 후에 그 피부 표현에 있어서도 이 제품이 갖는 그 피부의 촉촉한 광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면은 그게 마치 무슨 세럼 파운데이션, 세럼 쿠션 같은 거 바른 것처럼 마지막에 피부 표현이 그렇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텍스처 보면은 약간 이런 반투명 제형의 이런 세럼 같죠. 바르면은 되게 묽은 세럼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가 느껴지는 거는 아주 수분감이 꽉 차게 그렇게 느껴져요. 수분제를 바른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거죠. 흡수가 쫙 되고 나면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피부에 빛이 이렇게 나요. 마무리감 보면은 역시나 아까 그 겔랑처럼 약간의 이런 쫀득쫀득한 딱 적절한 정도의 쫀득함이 역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베이스 제품들을 착붓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작의 이 제품 역시 크림 제형을 조금 꺼리시는 분들, 그래서 약간 수부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성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심한 그런 건성기를 느끼는 그런 피부를 가진 저도 의외로 만족감이 높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형감이 굉장히 가볍고 묽다 보니까 수부지나 지성 분들 피부까지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토너 바르시고 쓰시는 모이스처라이저 있죠. 뭐 로션 같은 거 간단한 거 그런 거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바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가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로션 빼고 그냥 요거를 로션 단계 모이스처라이저 단계에 요거를 그냥 바르시고 그리고 베이스 제품을 쓰셔도 돼요. 요 아이는 이제 최근에 발견한 그 제품 중에서 제품력이 아주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제품이어서 오늘 꼭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요 일리온의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요 제품은 이모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제품이죠. 일단 요거는요 내 피부와 꼭 닮은 피토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이고요.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이 정말 그냥 편하게 수시로 바르기에 좋고 화장 전에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요 크림 같은 경우는 얼굴하고 바디에 다 같이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형 한번 보시면은 요게 크림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무슨 알갱이 같은 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 알갱이는 뭐냐면은 세라마이드 캡슐이에요. 요렇게 바르게 되는데 그냥 되게 도톰할 정도로의 가벼운 그런 크림을 이렇게 딱 바른 것 같은데 워터리한 수분 제형감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리치한 그런 크림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바르고 나면은 별 끈적임 없이 그냥 이렇게 쫀쫀할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배합을 어떻게 했는지 가성비도 좋고 순하고 그리고 화장도 잘 먹고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피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피부 당김이 심하고 이렇게 건성형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화장 전에 프랩 단계에 쓰시면은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만족도가 클 그런 크림이에요. 네, 이번에는요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을 가져갔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보고서는 아, 요 크림 참 잘 만들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샬롯 틸버리의 그 매직 크림 있죠. 그 크림 부럽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 제품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요 제품의 그 카테고리는 수분 크림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수분 크림인 줄 알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분 크림이 갖는 그 단점을 얘가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수분 크림을 바르고 나서 베이스 제품을 했을 때 베이스 제품이 약간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 그 지우개가루 나오듯이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 느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분 크림이 갖는 그 제형하고 다음번 파운데이션 유분감과 수분감의 그 배합이 서로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수분 크림인데도 불구하고요 메이크업 전에 바로 바르고 그리고 나서 베이스 제품을 발라도 밀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제형감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형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터리한 야들야들한 그런 수분 크림이 아니에요. 피부와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점은 수분 크림스러운데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리치하게 피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반짝반짝하죠?
수분 광채보다는 리치한 그런 윤기 광채가 이렇게 돌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그냥 산뜻하고 가벼워요. 끈적임 같은 게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그냥 산뜻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텍스처예요.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요, 알파인 베리 컴플렉스라는 거를 함유했어요. 피부에 수분감을 공급하고요, 그 공급된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를 이렇게 살짝 유분감으로 싹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매직크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여드름 있는 그런 피부 있죠. 그런 피부들도 쓰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극이 적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 화장인데 왜 화장이 이렇게 자꾸 뜨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프렙 단계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화장 전에 수분크림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약간 나중에 밀린 현상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피부 베이스가 좀 안 예뻐서 고민이셨던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